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본 잠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헬스브로 패밀리 세일 90%까지 하는 패밀리 세일입니다. 자, 5일 동안 하는 건데요, 글로벌 왕고 헬스브로 90% 세일. 자, 저긴 계산대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입구, 여기는 출구입니다. 여기는 아이 리틀 포니, 마이 리틀 포니 궁전이 있고요. 포니 장난감들이 있네요. 여기 너프 스펀지로 되는 총이죠. 자, 너프 총이 있습니다. 여기는 너프 좀비 스트라이크 파이어가 있네요. 이건 프리온인데요, 외국인지 모르겠네요. 스타워즈 새로 나온 광선검입니다. 세일에도 상당한 가격이네요. 스타워, 여기는 스타워즈 광선검, 베이직 광선검을 싸게 판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광선검이 엄청나게 커요. 자, 여기는 오팩 세트가 있고요, 여기는 마스크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광선검입니다. 여기는 주라기월드 타이탄 히어로 T-Rex인데요. 아주 무섭게 생겼죠? 여기는 어벤져스 베이지 피규어. 여기는 타이탄 히어로 되겠습니다. 어벤져스 타이탄 히어로. 보시면요, 제가 여기는 자 대형 광고 보았습니다. 히어로텍스 아이언맨이 있고요, 여기는 헐크버스터가 있습니다. 가면은 오늘 아침에 다 나간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요. 언제까지만 열고 있습니다. 헐크버스터 손도 있습니다. 베이징 마스크도 있고요. 다 나갔네요. 여기는 탈탄 히어로 피규어. 자, 어셈블 마이티 베스펠러도 있고요. 슈퍼솔저 기어 세트 있습니다. 여기는 쌓여있는 장난감들이고요. 여기는 자 캐리씨의 동영상이 있네요. 하스보로의 그 저걸 받고 있었군요. 여기는 자 가면도 있고요, 배틀할 수 있는 장난감도 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도 자 정면인데요, 이렇게 리더급 한 개 남았네요. 한 개. 그리고 보이저도 있고요. 여기 있는 그린록 세트도 있습니다. 여기는 실버 나이트 6팩 세트가 있고요. 여기는 타이탄 실버 나이트 타이탄 OP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울트라 그린록 다 팔려버렸고요. 여기는 그 라푼젤은 4,000원씩 판매하고 있네요. 여기는 클립 체인 원스텝 범블비는 25,000원이고요. 여기는 그린록 30여 주년 2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여기는 디럭스가 있고요. 여기는 다 플립 체인지, 저기 원터치 체인지도 있고요. 파워 투퍼트도 있고요. 자, 이거 뭐야? 자, 여기는 자 레스큐 보트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변신하는 옵티머스 트레일러도 있고요, 배틀마스터 2팩 세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본부 세트가 있고요. 자, 컵케이크 파워 플레이도 컵케이크 파워도 있습니다.
여기는 빙그빙그 아이스크림 샵. 플레이도 시리즈인데요. 다 팔려버렸네요. 어우, 천원 인기입니다. 플레이도 소금을 첨가한 밀가루로 만들지 않는 핫핫놀이 되어 있고요.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메가페. 나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놔두고 간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출구인데요. 아, 중간에 안 봤네요. 중간에 여기 보면요. 자, 크레오도 있고. 야, 2,000원짜리 누가 판매한다. 그럼 4,000원짜리 하나 빼. 크레오도 있고요. 5,500원인데? 이게 돌아간다. 여기 크레오 다른 시리즈도 있습니다. 이거 발사 되고. 크레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크레오 커스텀 크레오도 있습니다. 바이너포스 청출동도 있고요. 감옥 탈출 세트. 여기는 체인지 콤바이너 등등 있습니다. 라규이 세트도 있고요. 여기는 드릴버드 텔레파지고요. 스타워즈 텔레파. 너프 시리즈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는 스타워즈가, 아이고, 있던 거 다 동이 났습니다. 인기가 많네요. 스타워즈 역시. 케이스 세트 있고요. 너구리 세트도 있고요. 여기에는 갤럭시 오브 가디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히어로, 자,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힐리 백션 피규어 있습니다. 아까 많던 게 다 지금 동이 나가버렸네요. 엄청난 인기입니다. 싼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비싸던데? 이거 뭐 15,000원 받았네? 테테이 아메리카 헬멧도 있고요. 자, 여러가지 피규어도 같이 있습니다. 웹블래스터도 있고요. 크루저 여러가지 합쳐져 있는 스타터 피규어 세트 있고요. 업그레이드 피규어 세트, 레이서 세트도 있습니다. 자, 스타워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시리즈가 있고요. 머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앵그리 버드 클레이 고도 있고요. 여기는 보드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산다면 이렇게 봐서 여기로 나와서 여기 있는 출구로 나오면요. 이렇게 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박스 포장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SNS에다가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 올리면요. 여기는 크레오하고 플레이도 4종 세트를 돌린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